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빠빠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양평군 용문면 여기 하전입니다. 여기 양평 용문 시가지까지 굉장히 근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2차선 큰 길에 바로 근거리에 입지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밭을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제 차량이 있고 차량 앞쪽으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성토된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무엇보다 도심에서 근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고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은 신축 전원주택들이 한참 분양 중에 있고요. 저 멀리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반도 유브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도 육안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성토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용도구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용도의 공장, 창고, 다양한 주택, 다양한 용도의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은 총 257.4평이고요. 이 토지는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지금 밭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257평이고 평당 95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4,450입니다. 이 토지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이 도로변 라인, 지금 요 하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용문 시가지에서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요 도로변 라인에 토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평수도 한 250여 평 되기 때문에 260평 정도 됩니다. 요게 용도구역 이제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형태의 뭐 주택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카페라든지 그런 용도도 허가가 다 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평당 95만 원, 2억 4,450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근성도 굉장히 유용하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토지이기 때문에 도심 인근에, 2차선 도로에 근거리에 접해 있는 그런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인근 토지 가격들이, 도로변 토지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뭐 금매는 아니지만 이 라인 쪽에 토지가 워낙 많지 않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현장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용문면 연수리 257평 평당 95만 원, 2억 4,450.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빠빠였습니다.